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족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일진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중에서 예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죄와 담을 쌓고 살아갈 수 없어요. 작게 크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와 상관하며 살아가던 우리들 그 죄를 지은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죄를 범한 형제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또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것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네가 잘못한 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여 엄격하게 대하더라고요. 나에게는 유하게, 너에게는 엄격하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이 제 마음을 계속해서 찔러 오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얘기를 좀 해보죠. 본문을 시작하게 된 배경, 도입 문단이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지난주에 이어서 범죄한 형제를 발견하거든. 그 말씀에 이어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22절과 35절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숨이 쌍괄이죠. 처음과 끝이 같은 말씀을 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곱 번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라. 일곱 번 용서하지 마라. 대신 어떻게 하라? 일흔 번까지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35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는 얘기 또는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는 얘기는 마음으로부터 용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궁금하잖아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 일흔 번씩 일곱 번 또는 일곱 번씩 일흔 번을 용서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중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23절부터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발단. 자, 이 배경을 중심으로 주인이 사건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결말은 제대로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한 종에 대하여 주인이 징벌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은 결말이 나게 되지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 정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빚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남에게 잘못하여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주님의 교훈을 마음에 담아보려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비유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죠. 사건의 배경, 일어나게 된 배경은 이러합니다. 임금이, 주인이 종들로부터 결산할 때가 되어서 한 사람을 불러왔어요. 그와 결산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였다고 합니다. 달란트라는 말은 금의 중량을 계산하는 단위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그램, 킬로그램 또는 한 돈, 그런 식으로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근데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면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되겠습니다. 이런 빚을 왜 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종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만 달란트 빚졌다라는 수사적인 표현을 활용하신 것이죠. 근데 그에게 갚을 것이 없었어요. 그는 갚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인이 사건을 전개합니다. 네 몸 팔아라. 네 아내도 팔아라. 자식들도 팔아라. 다 팔아서 갚도록 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죠. 그 종이 엎드려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좀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대로 거짓을 말합니다. 누가 생각해도, 누가 예측해도 갚을 수 없는 빚임에도 불구하고 다 갚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그를 지그시 바라봅니다. 불쌍해요.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누가 봐도 뻔히 아는 일인데 다 갚겠다고 거짓을 말하니 측은하기 그지없어요. 그 주인이 자비를 베풀어 종을 놓아 보냅니다. 그 빚을 탕감해서 말이죠. 이렇게 주인이 사건을 전개해 갈 때 사건은 위기로 치닫습니다. 그 종이, 탕감받은 종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탕감받은 그 종이 나갔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동료, 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종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어떤 관계였을까요? 빚을 줬던 것 같아요. 얼마나 빚을 줬을까요? 100데나리온. 그저 수년만 일하면 그 연봉을 합하여 갚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작은 돈입니다. 그 빚을 준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붙들었습니다.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빚을 갚아라.
그거 받아가지고 탕감해 준 주인에게 갖다 줘도 모자라요.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으라고 멱살을 잡습니다. 백데나리온 빚진 자가 그 종에게, 동료인 종에게 엎드려 간구합니다. 나를 참아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갚을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그런데 그 종이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아니, 일하게 해줘야 갚지. 옥에 가둬 버리면 어떻게 갚아요? 그 얘기는 가족들이 그 사람을, 주인을, 남편을, 아빠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있는 것 다 팔아서 지금 즉시 갚으라는 거예요. 기다려줄 수 없다는 표시로 옥에 가둬 버렸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 종이 하는 행태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딱하게 여겼다고 그럽니다. 어느 정도로? 몹시. 딱하게 여겼다는 것은 옳지 않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그 종이 지금 막 했던 일련의 일들을 자세하게 일러줍니다.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 주인이 이 종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까요?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악한 종이라고요. 네가 빌기에 네가 빌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데 너는 그 마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은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나요? 질책한 다음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 가두게 했다는 것이 이 사건 전체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의 행동이 옳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면서 진정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지 어떻게 용서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교훈해 주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이 종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욕 한마디만 해도 살인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또는 병이 들어서 죽는 그 죽음 말고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원인이 되는 죄.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라고 말을 해요. 그저 나이가 들어서 또는 병이 들어서 죽는 것이라면 저는 그냥 당당하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담하게. 때가 되어서 가는 거면 어떡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죽지만 병들어 죽고 나이 들어 죽지만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으니 우리에게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 나이 들어서 죽는데 하나님에게서조차 끊어진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불행 중에 불행이 되겠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속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갚아야 할 그 빚을 탕감받았던 것입니다.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과 같이 우리 평생에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공덕을 많이 쌓으면 된다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된다고, 내가 평생에 진 빚을 갚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여 죄를 짓고 죽었는데 착한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착한 일을 해요? 조금 착한 일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비교해서 조금 착한 일 말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착한 일은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창세기를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교회 설립 21주년 기념을 맞이하면서 기념하면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노아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었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대의 완전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큼 완전한 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대의 완전한 자. 모든 사람들보다 완전한 자. 당대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완전한 자라는 얘기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이 완벽한 완전한 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노아가 당대에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조금 낮게 살아갈 수 있어요. 조금 더 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조금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제법 커요, 그죠? 지나가는 개미를 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불개미가 난리예요. 불개미는 조금 커 보이더라고요. 커 보여요. 요 마당에만 가도 조금 더 큰 개미가 있습니다. 불개미보다는 좀 작지만. 근데 집에 들어가 보면 그것보다 더 작고 작은 개미, 아주 작은 개미가 있어요. 특히 우리 예배당에 무화과 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어서 익을 때쯤 되면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속에 개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꿀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작은 개미들 이제 줄을 섰습니다. 아주 작은 개미, 조금 큰 개미, 불개미, 뭐 여왕 개미. 얘들이 줄을 서가지고서는 네가 크다, 내가 크다 경쟁을 해요. 차례대로 줄을 세우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저도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줄서기를 하면 꼭 2번 아니면 3번이에요. 제 앞에 작은 친구가 딱 두 명 정도가 늘 있었어요. 저는 3번. 작은 친구들끼리 체육대회를 하면, 운동회를 하면 경쟁을 하잖아요.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항상 이제 열심히 달려서 상도 받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래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키 큰 우리가 보기에는 얘네들이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싸우고, 내가 완전하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사람들이, 너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착하고, 진짜 조금 더 착할 수 있어요. 정말 큰 바위 얼굴처럼 완벽해 보일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해 주시며 탕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아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굳이 그곳을 지옥이라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서 꽃이 뿌리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손에 의하여 꺾어진 꽃처럼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려서
이미 죽은 목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자리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던 바로 탕감받은 종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체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 정체를 발견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우리 마음속에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까지 하라고요? 못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드러나는 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어떤 수고로도 어떤 착한 일로도 그 어떤 헌금을 드리더라도 그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리에 설 수 없었던 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렇게 용서받은 종들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비유는 계속됩니다. 종이 나갔어요. 탕감받은 종이 나갔어요. 자신에게 조금 빚진 사람, 내게 조금 잘못한 사람을 만났어요. 어떻게 하나요? 멱살을 잡아요. 요즘 흔히 얘기하는 것으로 갑질이라는 것을 얘기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보죠. 갑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진 사람이에요. 갑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유한 사람이에요. 갑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난 사람이에요. 무언가를 가진 사람. 자리를 가졌거나 돈을 가졌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무언가가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용서해 줄 만한 것이 있는 사람, 베풀어 줄 만한 것이 있는 사람, 그를 향하여 우리는 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을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갑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갑의 자비가 없으면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을 을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교적 덜 가졌습니다. 비교적 덜 났습니다. 비교적 덜 가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비교적 덜 가진 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에게는 또 갑이에요. 나보다 또 덜 가졌거든. 덜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이 세상은 경쟁하는 사회라 1등부터 꼴찌까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많이 가진 사람, 그 다음 많이 가진 사람, 그 다음 많이 가진 사람, 전혀 못 가진 사람은 없어요.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작든 많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갑질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집도 절도 없으니 갑질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형만 해도 갑질을 할 수 있어요. 동생에게. 사회가 형의 권위를 동생의 권위보다는 높여주거든요. 직장에 가면 직급이라는 것이 갑질을 하게 만듭니다. 집에 오면 손위라는 것이 갑질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이 유교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충과 효라는 것입니다. 충효는 사람들의 마음을 나라에 묶어놓고 부모에게 묶어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억지 제도예요. 이것이 오늘날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남편은 나라에 빼앗겨요. 남편은 부모에게 빼앗깁니다. 며느리는 뭐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조차도 나라와 부모에게 빼앗기게 하는 것이 충효라는 유교의 도덕입니다. 남편도 국가에서
국가를 위해서 죽고 부모를 위해서 죽고 나면 누가 나라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며느리가. 그래서 뭐라고 그러나요? 열녀라고 그러죠. 남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른들을 잘 모셨다 하여 열녀비를 세워주고 그렇게 열녀가 되도록 강요를 해요. 이 유교에는 부부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늦게서야 깨달은 건데요. 아내와 엄마, 그리고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져요. 그런데 배를 다시 세웠어요. 배에 빠진 아내와 엄마 중에 누구를 구해요? 옛날에는 저는 엄마를 구한다 그랬어요. 엄마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내는 세고 센 게 널린 게 여자잖아요. 새로 맞으면 되죠.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여자라고 엄마를 다 살리는 거 아니에요. 아내를 살려놓으니까 그 아내가 엄마를 살려요. 부부가 행복하면 부모님이 저절로 행복하게 돼 있어요. 부부가 살면, 그래서 성경은 충효를 강조하기보다는 부부 간의 사랑을 먼저 강조해요. 아내가 남편 때문에 행복해지면 어른들을 행복하게 모셔요. 남편이 아내 때문에 행복하면, 그래서 아내가 이뻐 보이면 처갓집 말뚝보고도 절 안 되잖아요. 처갓집 식구들을 살려요. 부부가 중심이 되어지면 온 가족이 행복해져요. 근데 지금까지 유교적 도덕은 부모 중심, 나라 중심, 국가 중심이에요. 아니, 정권 중심이에요. 왕권 중심이에요. 부부가 행복해지면 나라도 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부부가 혼신의 힘을 기울이게 돼 있어요. 내 부부가 행복한데 행복한 이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질서가 만들어 놓았던 그것에 의하여 모두가 다 갑질을 할 자리에 있습니다. 1억을 가진 사람, 1,000만 원 가진 사람, 100만 원 가진 사람. 1억 가진 사람만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 가진 사람도 갑질을 해요. 어떤 사람에게? 50만 원 가진 사람에게. 50만 원 부족하니까 100만 원 가진 사람에게 1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10만 원을 빌려준 100만 원 가진 사람은 50만 원 가진 사람에게 갑질을 하는 거예요. 50만 원 가진 사람은 10만 원 가진 사람에게 또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갑질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죄 지을 가능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한 3년쯤 생활하면 밑에 뭐가 들어와요? 누가 들어와요? 신입이가 들어와요. 내가 신입 때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신입들을 어떻게 하나요? 구박해요. 그것도 못해? 내가 신입이었을 때 고참이 그것도 못해 그러면 엄청나게 기분 나빴죠. 좀 가르쳐주면 되지. 그런데 내가 고참이 되고 보니 신입을 구박해요. 그것도 못해. 고참했던 짓을 내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갑질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그렇게 갑질을 하면 어떤 사람이다? 감옥에 갇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 갚을 때까지. 이미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까지도 용서받은 사람들이니 어떻게 해요? 갑질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용서해주고 탕감해주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마음으로부터 하는 용서라고요. 아니요. 6번만 용서해줘도 괜찮아요. 뭐 하면? 마음으로 용서해줬다면. 아니, 한 번만 용서해줘도 괜찮아요. 용서해줬는데 그가 세상을 떠났어요. 한 번밖에 용서 안 해줬는데. 마음으로 용서해줬다면 한 번밖에 용서 안 해줬지만 그것은 진정 아름다운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닮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은 용서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갑질할 가능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기 때문에, 형이기 때문에, 언니기 때문에, 직장 상사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갑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젊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하여 병약한 사람들에 대하여 건강하기 때문에 갑질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거 만들어야 되느냐고, 휠체어 올라가는 자리 만들어야 되느냐고. 건강하니까 그런 소리 하죠. 그래요. 이렇게 갑질하여 용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이미 받은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용서해 주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주며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죽어 천당 가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이 안식의 잔치 참여하여서 마음껏 용서해주며 살아서 내가 받은 용서를 더욱더 크게 실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당신의 집에 식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당신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어나 보니 내가 숨을 쉬고 있고, 태어나 보니 내가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고, 태어나 보니 내가 세상에서 일할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에 살아가는 동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하여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닮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용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가 가진 것 활용하여 횡포를 부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야단 맞고 책망받으며 감옥에 갇혀 지내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겨 남은 세월 살아가는 동안 평생 감옥에 갇혀 살 사람이 아니라, 살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껏 감옥에 갇힌 사람도 풀어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